내가 우리 남편분하고 한 집안에 살고 있다고 해도 알콩달콩 뭐가 돈일 거 하나도 없다. 그냥 남편으로 같이 살고 있고 애들 아빠로 같이 살고 있는 거지. 내가 우리 남편하고 한 궁 안에 살고 있지만은 한 이불을 덮고 잔다고 해도 내가 내 마음을 위로받거나 내 남편으로서 나를 다독이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이 살아가요, 우리 기준님. 네. 그러다 보니 내 마음 속에 내가 우울증도 들어있고, 네. 내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허망해. 네. 우울하고, 내 마음 속에 우울감이 너무 커요. 우울증 약 드세요? 약은 안 드시죠? 네. 근데 내가 지금 내 몸도 괜히 무겁고 하는 것도 없이, 내가 막 신나거나 그러지가 않는다, 삶이. 네. 일하세요? 아니요. 집에 노세요? 네. 내가 뭐라도 좀 하셔야 돼요, 우리 기준님. 네. 근데 너무 의욕이 없어요, 삶에. 네. 맞아요. 의욕도 없고, 내가 진짜 뭐 그냥 먹는 거나 맛있는 거 있으면 조금 뭐 관심 가져서 조금 이렇게 먹어볼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진짜 안 죽어져서 살고 있는 느낌이야. 네. 내가 당장 내일 죽어도 별로 미련이 없단다, 우리 할매가. 아, 그래요? 응. 뭐 그렇게 삶에 재미가 하나도 없어, 우리 기준님. 네. 그런다고 우리 남편분하고 뭐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도 아니고. 네. 그런다고 알콩달콩도 아니지만. 네. 저는 일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근데 우리 기준님 뭐라도 내가 노는 사람은 못 돼요. 네. 내가 오래 노는 사람이 못 된다고. 네. 그래서 아까 뭐라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못 놀아. 내가 뭐라도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고. 네. 내가 막 의욕은 없는데 뭔가는 해야 될 것 같고 희한하네, 이거. 네, 맞아요. 돈은 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의욕은 내가 막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막 재미가 있고 막 그런 것보다 네.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뭔가 일은 해야 될 것 같고. 그 돈을 버는 게 뭐 이렇게 그 번다는 의미가 그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아니요, 우리 기준님도 먹고 사는 거에 크게 막 돈이 많지는 않지만 먹고 사는 거에 그렇게 걱정이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뭔가 활동을 해서 돈을 벌으라는 의미인가요? 활동을 해서. 네. 아. 근데 우리 기준도 내가 뭔가 조금 움직이고, 내가 움직여야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재미도 있고 할 텐데. 하고 싶지가 않은데. 어떻게. 집에서 이러고 앉아 있어. 그런 지 두 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고 앉아 있다고. 네, 맞아요. 근데 내가 그러면 점점 무력감이 들어오고 네. 내 마음이 점점 우울해지니 뭔가 움직여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 내가 그런다고 뭐 자식이나 뭐 여기서 살뜰하게 막 그런 것도 안 보이고 네. 그런다고 내가 남편 대주님 뒷바라지를 막 아니면 집안을 막 반들반들도 안 보여요. 아, 네. 근데 이게 너무 큰데? 뭐 상처를 그은다고 받아가지고 내가 그 상처 때문에 확 무력감이 들어왔다 소리도 안 들어오셔. 네. 신기하네요. 뭐가요? 아니 말씀하시는 내용이. 모르는 내용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저한테는 맞는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내가 움직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저 우리 할머니는 무조건 움직이래요. 우리 기준님아. 그러면 그게 내가 뭐라도 움직이고 앉아서 운동도 되네요. 되나요? 아, 그래서 움직이면 되는 거네요. 아, 네. 밖에 좀 다니고 좀 이러라고 네, 무슨 막 이러고 앉아 있지 말고 네, 집에서 네. 넋 데리고 있지 말고. 네. 왜 이렇게 갑자기 뭐 테레비를 보고 나다가도 멍해요. 네, 맞아요. 내가 아닌 것 같고 막 이러고 앉아 갖고 계셔. 근데 그게 그니까 편하더라고요. 멍하고 있는 게. 근데 이 멍하고 있는 게 이제 나이가 있으니 이 멍증이 들어오면 내가 우울감이 점점 커진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 거. 그럼 내가 점점 깔아앉아요. 네. 그러다 보니 내 몸이 움직이질 않는다고. 네. 의욕도 없어지고 무력감이 네. 커진다고 기준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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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점점 더 심해진다고. 지금 만약에 1시간이라 그러면 좀 지나면 2시간, 3시간. 그러다 보면 정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게 돼요. 네.
하물며 뭐 정말 청소는 아예 손도 안 대실 정도로 무력감이 쫙 빠져요. 그 양쪽 어깨가 너무 아파. 네. 우리 기준님. 네. 병원을 내가 스트레칭을 좀 하든 뭘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자궁적으로 우리 기준님. 네. 건강을 조금 챙기세요. 네. 병원을 다니시든 뭘 하시든 지금 자궁적으로는 조금 안 좋게 들어와요. 네, 그리고 안 좋아요. 아, 네. 그래요. 네. 그 네. 다니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정기 검진. 그리고 혈압 쪽으로도 들어오는 게 있으니 네. 내가 건강을 좀 챙겨서 네. 내 몸을 좀 챙기시래. 네. 그리고 내가 밖에 다니고 내가 재밌는 것도 사람도 좀 만나서 막 그냥 다니고 네. 맛있는 것도 좀 먹으러 다니고 네. 조금 활기찼으면 네.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집안에 갇혀 지내지 마시고 네. 네.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가 내가 나를 가두고 있으니까 네. 좀 움직이셔야. 네. 그리고 지금 두 달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또 조만간 뭐라도 조그만한 게라도 집에서 뭐 긴 시간 일을 안 하더라도 나가서 파트타임이든 네네. 또는 집에서 뭐 부업이든 네네.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조금은 뭘 하세요. 네. 안 하시면 점점 깔아앉아요. 예, 알겠습니다. 뭔가 목표가 있으면 또 움직이시는 게 우리 기준님이야. 네, 맞아요. 있어야 움직여요, 목표가. 그러니까 일을 하시라고 예, 뭐라도 예, 예. 쬐끄만한 거라도 돈을 떠나서라도 아, 내가 뭔가를 예. 하셔야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유가 생겨.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예. 궁금하신 거 남편 사업하세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 그 일을 하니까 이분도 되게 바쁘게 움직이시고 내가 막 되게 욕심이 되게 많으신 분이야. 많아요. 엄청나게. 근데 되게 고지식해요. 이렇게. 맞아요. 고집도 세고 외골수가. 이분이랑 끝이 갈까요? 네? 끝까지 갈까요? 우리 기준님이 안 버리면. 내가 안 버리면? 응. 그리고 이분도 근데 있잖아. 너무 재밌다. 이분도 한량기가 많아. 예? 네? 한량기. 아. 그러니까 노는 거 이런 게 좋아. 그리고 밖에서 조금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게 되게 좋아요. 근데 우리 기준님이 같이 좀 움직이시려면 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움직이시니 안 움직이죠. 그런다고 그 지금 장사하고 있는 게 지금 조금 시국이 그렇다 보니 네.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분이 지금 돈이 없다 소리가 안 나와. 가게가 뭐 안 돼요 이 소리는 안 나와요. 그죠? 뭐 잘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해줘서. 그래서 두 부부가 얘기도 좀 하고 사세요. 그리고 우리 기준님 살가운 게 없잖아. 네. 내가 뭐 신랑이 집에 들어왔는데도 뭐 아우 오늘 고생했어 이런 것도 없잖아. 솔직히 집에 들어와서 좀 이렇게 신이 나야 되는데 편하게 쉬더라도 그게 없어. 좀 살가우셨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간다고 뭐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간다고 두 부부분이 지금 헤어진다. 이별수가 들어왔다 소리는 안 나오시니까. 아니 당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저희가 안 없다 그래서 안 나와도 두 분이 살다가 이혼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 저희가 근데 지금은 헤어진다 소리는 안 나오셔요. 아. 지금 얘기하는 게 제가 지금 당장 이혼합니다가 아니라. 아, 예. 이혼한다 소리는 안 나오시니. 그래도 우리 기준님이 그런다고 해서 이분하고 헤어져서 내가 나 혼자 살면 더 무력감에 빠지시는 분이야. 아... 그래도 뭔가 조금 가정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안정감이 갖고 있잖아. 지금 네, 현재는. 네, 그렇죠. 뭐 좋다 싫다 해도. 네, 네. 그래도 뭐 든든한 이렇게 울타리가 있다가 보니 내가 뭔가를 움직이지 않아도 네. 편안함도 있으니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조바심 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녀는 어때요? 애기 아, 그냥 제 것만 얘기하면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아. 애기들은 요거 나중에 끄고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다시 적게가 뭐 하니까. 네. 그러니 우리 대주님하고 두 분이 조금만 우리 기준님이 살가워서 우리 대주님 주머니에서 조금 돈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 그게 없어. 우리 기준님이. 아. 조금은 남편분이 관심을 좀 가지세요. 남편을 목표로 잡았으면 좋겠어. 지금 당장은 내가 내가 뭐라도 좀 이렇게 도와줄까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한 궁 안에 있어도 두 부부가 각자
그렇게 갖고 계시니 조금은 집안에서 그렇게 얘기도 좀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셨죠? 네네.